내가 이제 40회 모의고사 만들면서 누차 강조하는 바가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 이게 관습이라는 뜻이 있어. 저게 관습이라는 뜻이라는 걸 모르면 저게 문제가 안 풀려. 그리고 관습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관습에 대한 내용들끼리 모여서 흐름을 이루고 있어. 그리고 이 대의가 복수인 이유가 institutions의 복수이기 때문에 그래. 얘가 institutions고 social institutions에서 관습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모여져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은 몇번몇 번이냐면 3, 4, 5번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대명사가 먼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대명사 대의가 나오는 거잖아. 어느 게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은 3, 4, 5번 중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 3번.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 봐. 구평 시험장 가서 38, 39번 글의 흐름 문제를 풀 때는 다음과 같이 해. 지문이 있으면 한번 읽어. 1번. 한번 읽어. 대강 무슨 내용인지 읽어. 그리고 나서 흐름의 수를 찾아. 흐름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흐름을 찾으려고 해. 그러니까 한번 읽고 흐름 다시 찾기 위해서 두번 읽어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어진 문장이 이 흐름 여러 개 흐름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흐름을 찾아서 넣어.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빼박의 증거에서 그 흐름 중에 걔가 맨 앞인지 맨 뒤를 따지는 거야. 이 과정대로 풀어야지 되는 게 글의 흐름이야. 근데 이렇게 풀기 위해선 제대로 읽고 흐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 넣고 빼박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당연히 풀어야 되니까 흐름 문제는 뭐가 필요해, 시험장에서?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그러기 위해선 쉬운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어서 시간을 아껴둬야 이런 문제 풀때쓸수 있는 거야. 그 오늘 선생님이 이거 찍으면서 어려운 문제들만 했는데 집에서 너희들은 주제, 뭐 내용일지 불일지 심경 이런 거는 집에서 빨리빨리 풀어서 시간을 아끼는 연습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이런 데쓸수 있는 거야. 끝.